조금.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을 이제 표현한 건가 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 판파스텔을 두개 올린 거는 그냥 작품에서 어떤 형태적인 느낌에서는 위에 이제 길이를 크기를 이제 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올렸고 그 위에 이제 처리한 거는 라피아하고 이제 직근을 이렇게 묶었어요. 노끈을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서 색감적으로 약간 디자인적인 그런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밴딩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표현하고자 한 거는 우리의 이제 기도의 손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복과 그런 우리의 삶 자체의 모든 그런 것을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손을 표현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모든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 그 풍성한 그런 것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풍성히 흘렀으면 하는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위스트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양이 아무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고정을 안 해놨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선이 그리고 이 양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제 구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이 안에 이 틀을 요즘 나오는 이제 정말체 있죠. 정말체로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솔로몬이 이제 주꽃이잖아요. 주꽃인데 이것을 꽂으실 때 솔로몬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표정이 다 잡혔어요. 근데 피게 되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핀 것을 사실은 솔로몬 자체의 꽃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색감도 강하고 크기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꽃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연결시키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을 아주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그냥 메스 처리하듯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가운데 이 지지대의 역할을 해놓은 높이를 정해놓은 요 사이 그리고 석송 이 표현해놓은 요 사이에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거의 이 안에서 이 녹색의 부분과 메스 처리가 될게 보통 우리가 솔로몬 같은 꽃은 굉장히 표정이 크기 때문에 낮게 꽂잖아요. 근데 오늘은 낮게 꽂지 마시고 좀 높이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해주세요. 해서 물올림을 잘 하셔서 하면은 높이 꽂아도 이렇게 불안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때는 좀 대를 강한 걸로 사주세요. 그렇게 해서 잎사귀를 떼지 마시고 녹색의 부분을 충분히 이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 중간 부분에 거베라를 마찬가지로 메스 처리를 해주세요. 굉장히 강한 것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베라 굉장히 좀 연약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전 미니 거베라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표정이 큰 그냥 일반 거베라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일단 이쪽의 부분에 몬스 입으로 약간 처리를 좀 해주세요. 뒷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시면은 공간이 조금 공간 처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어지니까 이렇게 네, 솔로몬 사이에 표정이 좀 작은 그러한 소국, 그리고 솔로몬보다 색이 좀 짙은 그러한 소국을 사이사이에 꽂아서 면에 그러한 단조로운 느낌이 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휠라 플라워로 처리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 놓으시면 훨씬 단순한 그런 느낌이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베라를 표현을 이제 해놨어요. 가운데. 근데 조금 왜소한 듯한 솔로몬의 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왜소한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게라덤하고 왁스 플라워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앞쪽에 아게라덤을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꽂으시고 이렇게 꽂아 가시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왁스 플라워를 예, 요 거베라 요 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거베라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네, 이렇게 해서 왁스플라워하고 아게라덤을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왁스플라워는 뒤쪽으로도 좀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풍성한 느낌이 좀 깊이감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이제 아게라덤을 좀 구하시기가 조금 힘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시안사스라든지 이제 이런 보랏빛이 나는 그러한 것을 조금만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그 연결되는 색의 연결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솔로몬이 뭐 지금 열대를 다 사용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10대 정도 사용하시면 훨씬 이제 풍성하게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사이에 꼭 필라플라워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동떨어져 보이면은 감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의 의도를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기도의 그러한 손과 또 기도로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굉장히 화목하게 됨으로써 많은 것을 예배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저는 표현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교회의 나름대로의 말씀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좀 이러한 화형으로 좀 처리를 해보시면 훨씬 그런 풍성하면서도 또 색다른 그런 가을을 성도들에게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